8번이 뭐죠? 정답! 우리 시대 노래거든. 제이슨 씨! 안녕하세요. 악수, 악수, 악수! 하나, 둘, 셋! 어우, 예뻐. 너무 좋아요. 태훈? 태훈? 진짜 반갑다. 뭐 아까 인사를 안 했어? 아니, 하려고 했는데 나는 안 돼, 누나가 모르겠다. 말도 안 돼. 우리 알지 않아요? 애초에 이렇게 인사해 주셨구나. 야, 저 감독님 엄청 어깨 으쓱하셨겠다. 이산. 네. 12년 만이네. 12년 만인가? 근데 한 장씩으로 12년 만에만 해도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진짜 우리. 지금까지 알기는 쉽지 않은데. 나이가 정말. 많이 들었다, 서로. 그치? 이제 드라마 안 하려고? 드라마 이제 그때 이후로 안 하고. 힘들긴 하지, 드라마가. 솔직히 제가 아까 동갑이라고 했을 때 좀 안 놀라셨어요? 아, 너무 동안이셔서. 저. 주혁 씨는 몇 살인지 아세요? 주혁 씨가 88... 내가 진짜 그렇게 보이나 봐. 88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이걸 알고 있어도 워낙 목소리, 음성이 조금 젊은 듯 톤이 아니라 이렇게... 젊은 듯 톤이 아니라 젊은 듯 톤이 있어서 미안합니다. 근데 남준 씨 27밖에 했는데 깊이가...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되게 어른스러워, 깊이가. 목소리도 그렇고. 아니 근데 주혁 씨는 제가 옛날 노래를 얘기하거나 옛날에 그런 작품 얘기를 해도 그래서 더 많이 알고 더 옛날 노래를 아는 그런 노래를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누가 들으셨어요? 부모님들이 많이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 어머님 아버님이 네 어머니가 많이 들으셔가지고 네 약간 18번 노래도 되게 옛날 노래예요. 노래방 가보셨나? 취미가 노래예요. 가장 좋아하는 대사 한 줄로서 또 이게 우리 팬분들은 그 대사 한 줄로 계속 유행어처럼 또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너랑 가장 먼 곳을 가고 싶었어. 때로는 너랑 가장 먼 곳을 가고 싶었어. 영상 보세요. 정말 광고지역 이런 색감이 너무 좋아. 갇혀 있고 싶었어. 우리가 너무 사랑을 하면 이 사랑이 없어질까 두렵기도 하잖아요. 이게 끝이 날까 봐. 저 결혼식 날 진짜 불안했거든요. 갑자기 이상이 안 들어올까 봐. 근데 이거? 근데 이거? 저 이름이 뭐예요? 안 부르셔도 돼요. 왜 안 부르셔도 돼요? 상대 배우 연기 눈을 봐야죠. 아니요, 원래 알았습니다. 다시 액션. 라면 하나, 밥 좀 주세요. 말아 먹을게요. 잘한다, 잘한다. 근데 이름이 뭐예요? 근데 이름이 뭐예요? 죄송해요. 저희 전참 씨의 또 삼행시 천재분이 계시고 제가 그분에게 장명소에서 장명을 받은 것처럼 삼행시를 하나 받아왔습니다. 진짜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네. 유병재님께서 삼행시 천재 누런이의 대표. 누런이 대표래. 송혜교보다 아름답고 은쟁반에 웃고 올라가는 것처럼 아름다운 목소리 이효리. 매일매일을 네 생각뿐이야. 저걸 잘라야 되는데. 매니저. 천재다, 천재. 역시 강아지야. 오늘 좀 띄워주시겠어요? 조. 조미료 없어도. 제대로 맛을 내는 영화. 와. 조제. 최고인데? 감사한 사람 좀 해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또 나와서 바쁜데. 진짜 너무. 이 다음번에 또 질문 받으면 우리 이렇게 하자. 오케이, 오케이. 왜였지? 자, 이번에 남주혁 씨가 준비한 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조미료 없어도. 뭐야,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제! 제육볶음은 맛있습니다. 우리 한재민님도? 우리 한재민님도? 아, 이렇게 바로 먹는가요? 아니, 좋아요. 조! 생각하는 게 없는데, 지금? 조! 자연스럽게? 하나 도와주세요, 또. 조미료 없어도. 자, 조! 조미료 없어도. 조미료 없어도. 제! 제철국은 맛있습니다. 제! 제철국은 진짜 조미료 없는 게 맛있어요. 삼행시 달인은 남주혁 씨네. 자, 이번에는 또 두 분이 사실 영화 조제로 또 눈이 보시게 또 이렇게 호흡을 맞췄다 보니까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구동성 게임 좀 식상하지만 또 한번 두 분이 맞춰보시면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양주 소주! 소주! 역시 또 술은 또 맞았고. 독서 게임! 독서!
게임. 아, 안 하시네. 야, 왜? 너 게임 좋아해? 아니, 안 좋아해. 이게 현실이에요. 게임. 이게 현실이라고. 저 게임 한 번 하나도 안 하고. 맞는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주혁이 맨날 게임만 해요. 왜 너 독서 서로 잘 알더라고. 아, 그래서 맞추려고 게임이라고 했는데 서로 맞추려다가 저 책이 마르니까. 나도 맞춰주려고 한 거지. 그렇게 맞춰주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또 얘기해 보세요. 자, 한지민, 홍현희. 한지민. 아, 남편분이 계신. 감사합니다. 아, 뭐, 어머. 노래 부르는 건가? 네. 자, 이승열 기다리는 거. 어, 그래, 마지막에 기다리. 노래 한 곡 좀 불러주세요. 아까 그 노래 들어보고 그랬잖아. 얼굴 가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내려야 되나? 어, 난 진짜 이렇게 또 실제로 쳐. 실제로 쳐. 마이크를 저렇게.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찍으셨죠? 이런 짤 좋아. 무슨 노래를. 아까 아, 기다림 살짝. 잘할 수 있지. 떨려. 너무 노래방 같지 않지? 그러니까. 투지민이 응원할게요. 한지민 한집. 미칠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야, 잘한다. 어디까지? 기다림 내겐 아직도 어려워. 어, 이승열 씨 비슷하네. 이렇게 비슷하죠. 보이지 않는 네가 미웠어. 어머, 박수 한번 주세요. 어, 좋다. 그래, 쟤를 잘해. 버킷리스트 1위가 뭐였냐면 한지민 씨랑 만나서 악수하고 촬영하기가. 아, 진짜요? 버킷리스트예요. 진짜로? 제이슨 님이 이렇게 좋게 봐주신다는 기사는 봤어요. 네네. 그래서 알고는 있었어요. 알고 계셨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더 제가 오늘 신경 써서 온 거예요. 왜냐면 진짜 그 남편의 이상형을 만나러 온다는 그 느낌이. 아, 오늘 방송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왜, 왜요? 어떤 이미지를 좋아하신 너무 그냥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 왜 아, 이상형인지. 제가 이거는 진짜로 제 남편이 이걸 만난다는 거 알고 제이슨 씨가 저한테 진짜? 선물을 줬다고. 어머머머. 인테리어 소품인가? 그런 말을. 아, 정말요? 내 돈 내 산. 정말 선물로 한지민 씨 만나면 꼭 전달해 주라고. 이렇게 나는 또 안 챙길 수 없으니까 남주혁 씨 제가 아니, 제 사비로. 선물 많이 제 사비로 또 아,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근데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이거 아마 좀 특별한 겨울에 선물이실 것 같아서. 너무 예쁘다. 뭐야? 트리 수이다, 트리. 아, 감사합니다. 조명 트리예요.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다. 제이슨 씨. 감사합니다. 제가 제 방에 예쁘게 놓고 불을 밝히고 대본도 읽고 크리스마스 때도 잘 보낼게요. 감사합니다. 어머. 아, 오늘. 진짜 놀라겠다. 안 맞아요? 진짜? 안 맞으면 웃기겠는데. 아, 이거는 정말 절대적인. 아유, 눈도 없어. 이 기회를 놓치는 거죠. 어, 맞다. 제이슨 씨. 안녕하세요. 아니, 얼굴 좀 보여주세요. 빨리 한지민 씨입니다. 이런 게 없어요. 아니, 저 이런 모습. 황급하게 지금 뒤에서 만져주고 있는 거. 빨리, 빨리 만져주고 있는 거. 안녕하세요. 아, 저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기사로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너무 좋아해 주신다는 거. 네네네. 너무 감사드려요. 자, 머리 좀 중단해 주시고 빨리 그 버킷리스트 실행할게요. 악수하는 거, 악수, 악수. 아, 이렇게 해라. 네. 악수 좀 하는 거 좀 찍어주세요. 네. 나 저렇게 해맑은 표정 처음 보네요. 제이슨 표정 처음 봤어. 어, 자, 옆으로 들고. 이렇게? 자, 악수하세요. 악수하세요. 우와, 우와, 진짜 악수하는 것 같아. 어, 악수, 악수, 악수. 와, 챔피언이었어요. 두 분의 이상형을 어디서 많이 보질 못했거든요. 이상형? 한지민 씨 이상형은 어떻게 되세요? 결혼 상대도 다르니까. 사실 외모 이상형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격. 인상에 대한 선함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선한 인상. 네네. 주호 탈락. 왜? 악하잖아.
아니요. 악한 이미지야. 약간 악한 이미지가 있어. 아니요, 아니요. 눈썹 문신해서 그래. 안영구 해가지고 너무. TMI 아니에요? 안영구. 괜히 매니저 공격. 앵그리버드 같아. 남주 역시 이상형. 저도 그냥 참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남자끼리 왜 이래. 아, 왜 그러십니까, 남주 역시. 아 진짜로요. 솔직히 외모 이상형도 있잖아요. 뭐 그 외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진짜 따로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말 너무 좋다 진짜.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형을 정해놔도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고 사실 못 만나. 왜냐면 제이슨 이상형이 한지민이었는데 나랑 결혼했잖아. 개 껍질 먹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아 개 껍질을요? 개 껍질이요? 네, 다 씹어서 개 이 등 진기 명기 보이세요? 쇼, 쇼. 아니, 등원에 방청객을 놓고 지금 혼자 개인기 쇼라고. 아니야, 기광 씨. 개껍질을 먹어. 아, 지금 먹은 게 과자가 아니고 개껍질이야. 아, 지금. 봐봐. 보여주세요. 좀 또 두 분 앞에서 또 게장 먹방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드세요. 어떻게 해요? 다 드시는 거예요. 아, 진짜? 삼키시는 거 아니에요? 이미 삼키셨어요. 원래 게장을 다 먹어요. 근데 남주혁 씨 노래 왜 이렇게 잘해요? 뭐 노래를 배우신 적 있나요? 아니요, 전 그렇게 아까는 정말 너무 떨려서. 노래 욕심 있어요.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목소리가 좋다. 아, 목소리 부심이 있네. 대박. 아, 노래를 항상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저도 요즘 무슨 노래가 좋아 그러면 항상 추천해주고 우리 오늘 감정신 찍을 노래 어울리는 거 좀 얘기 좀 해봐. 그럼 보내주고 그랬었어요. 이것도 새로운 거다. 감정신 도움을 좀 많이 받기도 해요. 특히 옛날 노래 같은 경우에 가사가 너무나 맞아 서정적이잖아. 그렇죠. 네, 정말 너무나 서정적인 가사가 너무 많아서 그쪽에서도 도움을 어쩔 땐 많이 받는 편이기도 해요. 먹고 있을게요. 또 너무 부담스러워요. 안 쳐다볼게요. 먹고 있을게요. 여기 디너쇼지 뭐. 이게 디너쇼. 밥 먹으면서 노래 듣고. 자, 일단 드시고 계시면 제가 계속 저는 계속 노래를 부를게요. 그러자.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BGM이 와요. BGM. 그냥 라디오 틀어놨다 생각하시고. 그렇죠. 네, 계속 드시고 계시면 내 사랑 그대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